어머니 성향을 좀 닮지 않았나? 어머니의 되게 좋은 기운을 유리 씨가 좀 닮지 않았나? 어머님은 어떤 분이세요? 어머니 유리 씨. 엄마야, 굉장히 밝으시고 정말 너무 긍정적이시고 무엇보다 너무 강하시고 그래서 엄마가 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. 그동안. 근데 그러던 날, 우는 날 제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어디서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. 집에 이렇게 원래 보통 마중 나와주시거든요. 일할 때 안 보이시길래 엄마 나 갈게 이러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강아지들 저희 강아지 두 마리 키우니까 원래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 나와야 되는데 강아지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왜 안 나오지? 봤더니 베란다를 계속 강아지가 긁는 거예요. 두 마리가 다 계속 긁어요. 뭐야 저기 뭐가 있나 했어요. 제가 이렇게 열으려고 이렇게 갔더니 소리가 들려요. 엄마가 우는 소리인 거예요. 뭐 왜 울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 봤죠. 그랬더니 엄마가 그 베란다에서 엄청 울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왜? 그러니까 뭐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 그 조그마한 베란다에서 굳이 울고 있는 엄마의 그런 뭐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엄마와 좀 다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왜 그렇게 울고 있지 했더니 저 중학교 한 1학년, 2학년 때부터 엄마가 되게 많이 아프셨었는데 심지어 수술도 하셨었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맨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연습실 맨날 가서 밤늦게 오고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고 이렇게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고생스러웠다고 생각했나 봐요. 네. 그런 딸한테 이제 당신이 짐이 되기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몸이 아프고 안 좋은데도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수술까지 다 하시고 다행히 좀 호전되셨던 거예요.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엄마가 그 다시 우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가 재발했던 거예요.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병이 암이셨는데 재발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거의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딱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유추해봐서 딱 맞췄는데 내가 중학교 때 엄마가 그때 안 데려러 왔었던 게 엄마 병원에 갔었었고 그게 암으로 판정을 받아서 뭐 몇 개월 살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알게 되셨었고 근데 그걸 이제 저한테 숨기셨던 근데 그 당시에 엄마는 정말 너무 밝았어요. 밥 잘 챙겨 먹고 뭐 하고 뭐 한 번도 내색하신 적이 아픈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엄마를 좀 이해하고 잘 알게 됐으니까 엄마한테 더 잘하고 엄마 같은 이렇게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.